우리 광주 씨가 지난 2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두세 차례 어떤 큰 파동을 겪으면서 코로나를 지내왔어요. 세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코로나 우리도 전문인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르는 코로나에 대응을 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고 또 우리 보건 당국들도 처음 만나보는 그런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병원에서도 힘들었고 보건소에서도 힘들었고 또 우리 시청에서도 그걸 조율하느라고 많은 애를 써왔죠. 그래서 특히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힘든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특히 중소상인들은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지키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번 10월 좀 넘어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도 중앙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줬었고 또 전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10월쯤에는 지금 거의 두 자릿수로 안정세로 갈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거기에 따른 대가는 혹독했죠. 우리 중소상인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했다고는 하지만 좀 미약한 수준이었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간다면 우리 코로나도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. 특히 우리 시가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정책들도 수립을 했고 또 방역 그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방식이라던가 또 환자를 격리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면서 이제 또 실제로 선제적 검사를 하면서 검사 수도 워낙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숫자는 많았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또 시민의식 이런 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의 그 난국을 같이 헤쳐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